다음 시간에 이제 인수분해 5대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어제 다 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좀 잘렸어요, 그죠? 오늘은 남은 두 가지. 일단 5대 원칙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5대 원칙이 뭐뭐 있었죠? 맞아요.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게 인수분해의 5대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인수분해를 하고 싶었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식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식을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뭐 생각해주세요? 공공, 복복, 고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요거까지 했어, 그지? 보기차식까지 했어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볼게. 자, 공통인수 뭐 해줍니다? 그렇지, 공통인수는 빠르게 묶어줍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통 뭐였어? 그렇지, 공통 부분은 뭐 해줍니다? 치환. 그렇지, 치환해줍니다. 요거는 치환해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럼 세 번째 했던 게 보기차식. 보기차식을 발견했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바로 풀든지, 여기는 얘를 성공하면 그대로 가면 되고요. 얘를 실패하면 합차꼴로 변형해서 풉니다 라고 했었죠. 합차가 되면 알아서 뭐가 될 테니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어떻게 된다는 합차꼴로 변형해서 풉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복잡한식. 복잡한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요 복잡한식. 오케이? 자, 복잡한식을 지금 보고 싶은 거야. 그럼 그 복잡한식이라고 하는 뭐라고 했어? 문자 3개 이상, 뭐 항 3개, 3-4개 이상, 뭐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걸 복잡한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진짜 별표를 좀 쳐놓고 별표를 좀 많이 쳐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기도 어렵지만 얘를 이게 복잡한 식을 발견했는데 내가 해야 될 행동을 안 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해야 될 일까지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였죠? 기억나요? 그렇지. 복잡한 식을 발견했으면은 얘는 낮은 차수의 뭐로? 문자로 뭐 해줍니다? 그렇지. 내림차순 정리해줍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1바 요거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리한 다음에 각 항을 뭐 해주세요? 각 항을 관찰해주세요. 관찰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1번, 2번, 3번 요거 다시 한번 해달라. 다시 한번 5대 원칙에 입각해서 여기는 제일 바라봅니다. 요런 느낌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씩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식은 그냥 요렇게 되는 건데 얘는 이 두 개의 개념인데, 이 두 개야, 딱 두 개야, 딱 두 개인데 이거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예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문자가 세 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항이 되게 많죠? 맞아? 네, 이 복잡한 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얘는 지금 문자가 두 개긴 하지만 항이 되게 많죠? 복잡한 식이라고 칩시다. 오케이? 저런 건 다 복잡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문자가 3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일단 내가 제일 먼저 관찰해야 되는 건 뭐겠어? 낮은 차수. 낮은 차수의 문자. 뭐 A는 3제곱, B는 제곱, C는 몇 차? 1차네요. 그죠? 그러니까 C로 정리한다. C로 정리한 건 C1차니까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겠죠? 보자. C가 있는 것들 가만히 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될 거고, C가 없는 것들은 A3제곱 마이너스 AB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각 상대를 보여주세요. 관찰해 주세요. 오케이? 관찰 첫 번째. 공통인수가 있나 보죠. 공통인수 있냐 없니?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얘가 착한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싹 묶어봤다. 그랬더니 여기 뭐가 남았어? C가 남았어. 여기 뭐가 남았어? 플러스 A가 남았어. 근데 여기 얘 더 인수분해 되네. A-B에다가 A 더하기 B에다가 마지막으로 C 더하기 A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간단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2번. 2번 가볼게요. 마찬가지 여기 얘 지금 몇 차야? A에 대한 몇 차니? 2차인데 A에 대한 2차, B에 대한 2차, C에 대한 2차죠? 네. 다 2차야. 그럼 이럴 때는 그냥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시다. 2차니까 이렇게 마련해 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마련해 주세요.
오케이? 그럼 A 제곱이 있는 거 찾아보세요. 여기서 얘랑 얘랑 곱해주면 A 제곱이니까 B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없죠? 또 없네요. 또 이쪽에 있네요. 마이너스 C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A차, 1차, A1차. 여기서 얘랑 곱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뭐가 B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얘랑 곱해주면 되죠.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왕 묶을 거면 여기는 이 마이너스까지 빼내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쳐주자. 이렇게 묶어주세요. 됐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 여기 잘 묶여있는 여기는 얘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BC에 B-C입니다.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기로 했어? 각 함을 관찰. 공통 인수 있나? 공통 부분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였다. 가만히 보니까 B-C가 여기 있네? B-C가 여기 있다. 보인다. 그죠? 여기는 얘도 뭐가 있다? B-C가 있다. 그러니까 B-C가 공통 인수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A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B 더하기 C 이거 자연스럽게 보이니? 더하기 BC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BC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B-C에다가 A-B에다가 A-C가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3번 가볼게요. 3번은 지금 문자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으니까 일단 낮은 차수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좀 해보고 싶었어. 근데 둘 다 2차네요. 그죠? 둘 다 2차니까 여기 얘는 그냥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합시다. X제곱은 하나밖에 없었어. 그 다음 X 있는 게 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X 있는 게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1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게 마이너스 6, y제곱 이것도 마이너스를 묶어주세요. 그래야 관찰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x자 인수분해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는 얘가 있잖아. 여기는 얘가 뭘로 인수분해 되겠지? 일단 이거 인수분해 되죠? 그죠? 6이랑 1이랑 2랑 1이랑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6y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y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가 될 텐데 여기 있는 요 2는 빨리 빼내자. 이렇게 빼내자. 그럼 2가 또 둘 중에 하나 어딘가 붙으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얘랑 얘랑 계산 결과가 뭐가 돼야 되니까? 얘가 돼야 되니까 얘랑 얘랑 계산, 여기 다 1이잖아 지금. 얘랑 얘랑 계산 결과가 얘가 돼야 되니까 요쪽에 2가 붙는 게 좋고. 됐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이렇게 해줄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y잖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 이쪽에 붙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계산해봐. 3y 마이너스 플러스 2y니까 마이너스 y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얘 하면 플러스 1이고 얘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이거랑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계속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는 상황을 자꾸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또 있긴 한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알았죠? 직접 너희가 계속 풀어. 시험 대비할 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줄게요. 알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7번까지 풀 수 있겠다. 봐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인수분해 응용은 삼각형 결정입니다. 라고 돼. 삼각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뭐밖에 없어? 변의 길이. 변의 길이들의 관계예요. 근데 변의 길이들을 지금 ABC라고 줬잖아. 그지? 얘를 인수분해해서 잘 정리한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 얘가 인수분해 됐어. 만약에 그 결과가 뭐 A제곱을 B제곱 더하기 C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결과가 A는 B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결과가 등등등등 뭐 A는 B는 C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 보면서 뭘 찾아주면 되겠어? 직각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 이런 거 찾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인수분해만 잘 해줄 수 있으면 누구라도 풀 수 있을 테니까 인수분해해서 접근해 주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복잡한 식을 이렇게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각 함을 관찰해 주세요. 이 방법대로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고 인수분해 계속 해보면 됩니다. 알았죠? 하다 보면 되게 어려운 것도 되게 많을 텐데 천천히 다 인수분해 하나씩 해나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됐습니다.